네, 왼쪽 측면부터 가겠습니다. 막내지만 키는 제일 큰 레나 양. 예. 사실 제가 데뷔 전에 어머니한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예. 엄마의 노래가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한기접쇼 방송 그때는 엄마가 제 얘기를 듣고 되게 실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예. 한기접쇼 방송에 나가고 어머니 이름이 실시간 검색에 오르고 하면서 예.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어머니한테 받기만 하다가 예. 저도 드디어 선물을 뭔가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내가 하던 걸 우리 딸이 또 이어서 하고 있고 네, 맞아요. 예, 진짜 잘했습니다. 예, 효도한 것 같고 닭발은 맛있었나요? 닭발 맛있나요? 아, 닭발 그때 처음 드셨다고 못 먹었어요? 네. 민주 양이 설명해 줬잖아요. 어떻게 먹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입에 넣었는데 못 먹었어요. 예, 그래요. 좀 많이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또